안녕하세요, 감자님들입니다. 어제 막 이사를 하고 이제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테마에서 온 택배가 이렇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도 지금 잔뜩 쌓여 있거든요. 감자님들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일부러 냅뒀어.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테마를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집사님들 꿀템 한번 소개해주자 해가지고 막 쓸데없는 템 안 사고 고향에 집사님들이 구매하셨을 때 진짜로 좀 쓸만하겠다 싶은 제품들을 일단 눈대중으로 보고 구매를 했어. 근데 실제로 어떨지는 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감자님들도 만약에 템을 한번 써보시고 싶으시면은 요 코드를 테마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구매하실 때 선물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또 한번 오시면 사용을 해보시고 먼저 첫 번째로 구매한 이 제품은요 16리터짜리 휴지통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이면 내가 안 샀겠지.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설명서 영어로 써있다. 20초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고 잠깐만. 힘으로 때려 맞추라는 것 같으니까 일단 힘으로 끼우! 힘으로 눌렀더니 들어갔습니다. 오! 아! 이렇게 센서 휴지통인데 19,000원밖에 안 한다. 요거는 애들 화장실에 모래 푸고 이렇게 응가 같은 거 넣을 통으로 쓰려고 샀어요. 크기도 딱 정세가 더 크네. 응가 넣기에는 충분히 넉넉하고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넓은 게 마음에 드는. 일단 첫 번째 성공을 했다. 사람들이 막 테모로 막 맨날 이상한 아이템만 사니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기분 좋아졌어. 이거는 그거다. 애동이 쓰라고 산 쿠션인데 아니 비닐은 또 왜 이렇게 또 질긴 걸 샀대요. 짠! 이렇게 각져가지고 애동이가 탁 여기에 딱 목침백에 밴 할배처럼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에요. 근데 PU 재질 완전 방수다. 뭐야, 여기 사이즈가 여러 개 있었어. 내 핸드폰에 있는데 색깔도 우리 집에 딱이야. 여기 이거 한번 써봐. 이건 후지마비가 아니어도 되게 잘 쓸 것 같은 모양새인데? 저거 적응하는 동안 다음 택배를 뜯어볼게요. 구매한 지 2주가 돼가지고요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색깔이 진짜 예쁜데요? 짜잔! 너무 귀엽죠? 사계절 일반 애완 고양이 소파 둥지, 방수 고양이 둥지 침대고요. 이거는 M 사이즈예요. 가로가 65cm 정도 되는 제품이고 진규기 거인의 뱃살 같기도 하고. 잔뜩 사다 놨는데 이거 바닥에 와서 갑자기 누우면 어떡해. 내가 사왔잖아. 이거 좀 써봐. 아 써봐. 아니 해삼이 진짜. 그리고 다음은 감자치 봉투 모양 내 숨숨집이입니다. 이건 부직포 아니야 펠트 재질. 사이즈 넉넉합니다. 알죠? 고양이들은 빵빵하고 고급스러운 쿠션보다 이런 수제비 같은 마치 이렇게 피자 도우 같은 쿠션을 더 좋아한다는 거. 정세기가 몸집이 꽤 큰 편인데도 넉넉하게 들어가서 앉아있고요. 너 쿠션은 왜 다 밀어버린겨? 어때? 편하네? 근데 같이 달팽이 같아 너. 방금 저 감자칩이 얼마냐면은요 9,000원입니다 진짜 가성비 짱이죠. 이래서 사람들이 테이블을 하나 봐. 자자자자자 이럴 시간이 없어요. 아 이거는 내가 예전에 중국집과 할 때도 한번 사봤던 증명이 된 제품이라가지고요 태부에 있길래 또 사봤어요. 이것의 정체는 박스 스크래처예요. 이제 하도 도가 텄죠 이런 박스 스크래처 조립하는데. 찹찹찹찹 눈 감고도 조립하죠? 찹찹찹찹 하면은 조립 끝입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요거를 사는 이유는요 디자인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생긴 박스 스크래처가 없습니다. 제일 예뻐요. 저희 집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요. 크기가 되게 커요. 저희가 보통 쓰는 그 귤귤해진 일본어 써진 박스보다 한 손바닥 하나 정도는 더 큰 것 같아요. 고양이 두 마리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대형 사이즈입니다. 이게 6,500원밖에 안 한다고. 내가 옛날에 거대한 스크래처 샀다가 빡친 적이 있던 거 알죠? 이거 박스 하나씩 다 조립해야 돼서. 그게 20,000원인가 30,000원 했던 것 같은데?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요 고양이 긁는 보드, 발톱 갈기, 고양이 잠자는 매트, 집용 바닥 카펫이고요. M 사이즈 60cm 짜리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은요 9,700원이고요 고양이를 위한 라탄 카펫이에요. 이거 한번 놔줄게. 올라가봐.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 따갑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기 다 이렇게 뭔가 박음질이 돼 있어서 컴퓨터 할 때 방해하지 말라고 여기도 한번 올려놨는데 잘 올라가 있네? 귀여워. 그러면은 응용알도 뜯어볼게요. 이것도 완전 보장템이라서 구입을 했어. 와
마카롱이야? 짜잔! 이게 뭐냐면은요, 쿠션 같은 게 안에 들어있고, 이 겉에는요, 크레처에 감는 끈 있죠? 맛끈. 그게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있어요. 모양이 땅콩도 달려있고, 이거는 11,000원입니다. 이거를 구매한 가격이랑 감자님들이 검색해서 나오는 가격이랑 다를 수 있어요. 침대에서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구경하고 비교한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렇게 올라가면 부서지지. 박스가 부서지든 니가 떨어지든. 아이 참, 이거는 살짝 조립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조립을 해볼게요. 일부러 17,000원이나 되는 햄버거를 구매한 이유는 여기 디자인이 제일 예뻤기 때문입니다. 됐다, 이렇게 감으로 끼우시면 됩니다. I'm fine, I'm 괜찮아. 그냥 전동 드릴로 그냥 해버리고 싶다. 도지락 말고 도와주렴. 했습니다. 쉬운데 못을 돌리는 게 조금 귀찮아서 전동 드릴 있으면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조립을 열심히 했는데 여기도 좀 봐줘. 아, 괜찮지 않아? 누워봐 이렇게. 누워봐 이렇게. 그치? 팔뚝이잖아. 크기도 아주 그냥. 어때요? 꽤 안락하지 않습니까? 어허, 옷자식 꽤 펴는가 본데. 억지로 올라왔지만 생각보다 괜찮아서 안 내려가는 중. 근데 해먹을 누가 그런 자세로 쓰냐. 스트릿 출신인 거 티내지 마. 발리에 간 것처럼 누워봐. 아이, 누가 그렇게 누워. 이 빨래 따위는 왜 이렇게 미니냐. 미니가 아닙니다, 사실은. 일단 지켜봐봐. 요거 리뷰하고 쓰려고 이거를 못 뜯어가지고 빨래를 못했어요. 걸 데가 없어가지고. 이불도 걸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만한 게 온 거야.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할게요. 조립할 것도 없어요. 팔 쳐서 팔 위에만 고정시키면은요,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로 생겨나거든요? 이렇게 됐다가요, 감독님들. 걸을 게 많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접으면은 다시 잡아줘요. 아, 진짜 아코디언 같아.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고양이 집사님들을 위한 태무강이었고요. 감자님들도 태무에 꽤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감자님들도 한 번쯤은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편리하잖아요. 고양이 집사템인데 빨래 따위를 왜 샀어요? 라고 생각하실까봐. 고양이 용품이 이렇게 꽉 찼는데 제 물건 놓을 데가 없어서 제 물건은 작은 걸 샀습니다. 제 템으로 산 물건이, 근데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샀는데 오고 있어서 실제로 써본 다음에 찐 실용템인지 검증 좀 하고 후기 또 올릴게요. 그거는 인간용 아이템이어가지고 또 여기 쓰고 있다. 그러면은 집사님들을 위한 템옷감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